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뵙습니다. 외부 강의가 좀 많아가지고 좀 정신없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시간 넘게 강의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체력이 많이 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는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 강의 중에 하나는 이제 항상 이제 한 5일짜리 정도 하면은 한 4일 정도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하루 정도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 좀 긴 강의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규모가 큰 그런 보고서를 이제 좀 작성을 하라고 했더니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저도 아직도 고객들이 뭔가 새로운 보고서 형태를 요구를 하면은 긴장을 해요.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런 보고서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또 어떻게 작성해야지? 이런 교육 자료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루하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라는 것은 정말 보고서 작성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한파트로 넣는 이유는 미리 이제 학생일 때좀 여러분들이 보고서 실무하고 비슷한 보고서들을 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기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라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평가로 들어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올 때는 좀 뭔가 기술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많이 오시죠. 내가 하루 종일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아, 기술로 뭔가 해킹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물론 이제 보고서마다 어떤 모이킹의 개요들, 그다음에 뭐 총평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리하는 그런 상세 내역들, 그다음에 대응 방안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요. 이게 상세 보고서가요. 그래서 그냥 양식에만은 딱 기본적으로 틀만 잡더라도 보통 한 20에서 30페이지 정도는 기본으로 잡히고 최소. 그 다음에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게 100페이지가 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짧게 50페이지가 될수 있고 요거는 이제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진단 범위하고 취약점 도출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이제 어떤 것은 굉장히 크면은 몇천 장까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범위가 다 많으면은 그만큼 이제 각 범위에 대해서 그룹별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뭐 일주일에 내가 도메인이 한 개를 작성을 했다. 아니고 그 도메인 한 개를 이제 진단한 거죠. 도메인 한개 진단하면은 이 도메인 한 개에 대해서만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이제 도메인을 두 개를 받았어요. 이제 그런 이제 도메인이 규모가 좀 다를 좀 작겠죠? 예, 작게 이제 두 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취약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객들은 이제 두 개를 요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합쳐서 하나로 보고서 작성해주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설턴트가 딱 정해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객들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보고서 작성을 이제 해야겠죠. 그만큼 시간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범위가 커지면은 이게 각각의 이제 서비스별로 이제 웹 서비스가 있을 거고 그웹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각각의 담당자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별로 또 보고서를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한달 정도를 갔는데 도메인이 10개야. 그러면 이제 뭐한 5개 정도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5개 정도를 좀 총합을 시켜줘라.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뭐 개발자, 운영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그 어떤 숫자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분리를 시키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들은 이제 몇 개의 보고서가 나오냐 이런 문제들이고 각각의 그 보고서들의 양 같은 경우는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작성해야 할 것들이 풍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사에 갔는데 정말로 그냥 입력만 하면은 취약점이 나올 정도야. 그냥 여러분들이 학생 때 그런 취약한 환경들을 꾸려가지고 했는데 취약점이 막 20개, 30개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이 찌를 때마다 다 나와.
그러면은 그만큼 보고서들은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도민 하나에 100장, 200장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들이 그만큼 많이 나오면은 뭐 진단하는 시간들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만큼 보고서 작성할 시간들도 많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야근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취약점이 안 나오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모의해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최대한 많은 취약점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들, 모의해커 방법론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취약점들을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프로젝트의 이제 PM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맡게 돼요. 보통 이제 모의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옵니다.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게 되고, 그 전에는 뭐 1년 차나 아니면은 위에 뒤에 후임들이 오면은 프로젝트 리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프로젝트 리더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단보다는 보고서 작성할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도 같이 하겠지만 규모가 이제 좀 크고 뭐 하면은, 근데 이제 인력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객들하고 일정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 나오면 이제 보고서 관리들도 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보고서를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보고서 형태들로 맞춰줘야 하고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중간에 뭔가 요청을 하면은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들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뒤쪽에서는 이제 인원들한테는 야,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앞에 있던 것들 보고서들을 막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것들 꼭 PM이 혼자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팀원들에 대한 보고서들을 다 작성해서 이제 취합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또한번더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의 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뭐 3개월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그 아니면은 우리가 멤버스로 이제 좀 기준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뭐 10명이 들어가는 걸 규모, 그러면 이제 뭐한세 달이면은 3명씩 아니면 4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규모예요. 모이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점점 보고서에 이렇게 집중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진다. 취약점 진단을 하러 우리가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짧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요. 그래서 보고서라는 것은 정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에는 고객사의 그 요구사항들, 결과물들을 도출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고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어떤 보고서들을 이제 필요로 할까? 단지 이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에 뭐 도메인 한 3, 4개 정도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한달 동안에 이제 한 고객사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인 서비스를 다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짧아요.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2주 아니면 한달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진단할 시간조차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취약점 상세 보고서만 이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PPT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출 안 하고, 고객들하고 협의하에 나는 상세 보고서로, 그럼 나중에 발표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상세 보고서 보면서 우리가 DOC 파일 보면서 발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해를 해주는 고객사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웬만큼 이제 워드 있잖아요. MS 워드로 많이 작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한글 뭐 이렇게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많아져요. 그만큼 이제 범위도 많아지면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점도 많이 도출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상세 보고서에다가 모든 보고서들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보고서를 한 10개가 상세 보고서인데 그 발표할 때마다 10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발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PPT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PPT 자료들은 전체에 우리가 진단을 했는데 전체가 개수가 몇 개였더라.
그리고 그래서 이 고객사 여러분들의 그런 서비스들은 전체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수준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PT 발표들을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또뭐 상세 보고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채워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요약이죠. 총평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PPT 자료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이제 그 고객사의 임원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뭐 사장님이 참여할 수도 있고 발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서장님은 당연히 이제 거의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점 임원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PT 자료들을 좀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PPT 발표 자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 사실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그래요.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PPT 작성하는 것이 더 어려워. 아직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죠.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연습을 좀 해두시고, 동기들하고 공부할 때도 항상 매일매일 PPT 자료 한두 장 정도는 만드는 연습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 운영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이때는 취약점 상세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하겠지만은 또 별도로 이제 뭔가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런 교육, 뭐 개발 관련된 교육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트렌드 같은 경우인데, 신규 트렌드와 관련된 우리 서비스하고 좀 관련된 건데, 이런 교육들도 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모이킹을 했는데, 이제 개발자, 운영자 대상으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전체적인 좀 교육들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교육 자료를 또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요것들만 하는 경우에도 지금 시간이 벅찬데, 또 교육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또 교육 자료를 또 만들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당장 만들 때는 좀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들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학생 때좀 정리했던 동기들한테 좀 이렇게 발표하려고 정리했던 교육 자료들을 컨설턴트 할때 많이 썼었어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학생 공부할 때 정리할 겸, 연습도 할 겸,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아마 실무에서도 좀 쓰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어제 목소리 좀 많이 써서 또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이킹 컨설턴트의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얼만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